낭고님이 찾으시던 그 배소 문헌자료고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원문 네 10인분 기준입니다. 배 5개, 통후추 120개, 설탕 반근, 유자 1개, 실백 3큰사시, 물 5호. 1. 살이 곱고 맛 좋은 배를 씻어서 넷에 썰어서 속을 도려내고 껍질을 벗기고 2. 통후추를 배 등편에다가 5이나 6쯤 빠지지 않도록 박아놓고 3. 물에 설탕을 타고 여기다가 배를 넣고 새지 않는 불에 놓아 오래 삶아서 배 위치 밝으스럽해지거든 내려놓고 식혀서 4. 여기에다가 유자를 즙을 짜서 맛을 알맞게 맞춰치고 한째 그릇에 담아 실백을 띄워 놓으라. 비고 이것은 어느 때든지 후식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이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번역문 재료 10인분 배 5개 통후추 120개 설탕 1/2 근 유자 1개 잣 3큰술 물 5홉 1. 살이 곱고 맛 좋은 배를 씻어서 4등분으로 썰어서 속을 도려내고 껍질을 벗기고 2. 통후추를 배 등편에 5에서 6개 빠지지 않도록 박아놓고 3. 물에 설탕을 타고 여기다가 배를 넣고 새지 않는 불에 놓아 오래 삶아서 배 빛깔이 붉으스름하게 되면 내려놓고 식혀서 4. 여기에 유자의 즙을 짜서 맛을 알맞게 맞춰치고 화재 그릇에 담아서 잣을 띄워놓는다. 비고 이것은 어느 때든지 후식으로 놓을 수 있는 것이다. 조리법 1. 배를 씻어 4등분으로 썰어서 속을 도려내고 껍질을 벗긴다. 2. 통후추를 배 등편에 5에서 6개 빠지지 않도록 박아놓는다. 3. 물에 설탕을 타고 여기다가 배를 넣고 새지 않는 불에 놓아 오래 삶아서 배 빛깔이 붉으스름하게 되면 내려놓고 식힌다. 4. 3회 유자즙을 짜서 맛을 알맞게 맞춰치고 화채 그릇에 담아서 잣을 띄운다. 이것은 어느 때든지 후식으로 넣을 수 있다. 네, 이렇게 됩니다.